오늘은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지만 암이 예방되고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북극 지방 혹은 남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 그 이글루 막 만들어서 사는 그 추운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환경상.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야,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들의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발생 막는 최고의 음식 한 가지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인데요, 그냥 생선이 아니고 등푸른 생선입니다. 뭐 꽁치, 고등어, 뭐 이런 생선이 되겠죠.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야, 이거 채소과일도 아니고 생선 많이 먹었는데 왜 암에 안 걸리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이렇게 지방을 둘로 나누죠. 뭐 동물성 지방에는 뭐 소기름, 뭐 돼지기름, 그리고 식물성 지방에는 옥수수유, 홍화유, 대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고지방식이 되죠. 이 고지방식이 대장암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선을 많이 먹고 요리에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다표범 같은 바다 동물과 어류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이누이트에게는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이누이트족이 사는 환경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풀 뭐잘 거의 자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과일을 먹고 거기에 무슨 뭐 채소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걸 못 먹어서 일종의 암이 발생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다른 지역보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률이 낮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고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이 지방의 섭취량이 그암 발생을 뭐 결정한다 이것보다는, 섭취하는 지방이 어떤 종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발암의 위험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나리사와 씨를 비롯한 연구팀이 대장암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놀레산을 투여한 쥐의 대장암 발생률이 90%로 가장 높았고, DHA를 투여한 쥐는 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DHA가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DHA와 함께 그 EPA라는 게 있거든요. 이 EPA의 암 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실험의 데이터인데, 실험용 쥐의 대장암 발생률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높을수록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 건데, 수돗물 같은 경우에 76%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의 그 발암 인자를 쥐한테 이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줬을 때 76%의 발생률을 보였고,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90%, EPA 같은 경우는 89%, 그리고 DHA 같은 경우는 67%잖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수돗물보다도 DHA가 낮잖아요. 그리고 리놀렌산하고 EPA는 수돗물보다 높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우리가 먹는 식용수잖아요. 리놀렌산과 EPA는 높아졌으니까 이게 암을 발생시키는 이제 좀 촉진 인자, 그리고 DHA는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인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놀렌산 그 자체에는 사실 발암성은 없습니다. 근데 암이 되기 전 상태의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DHA는 반대로 세포가 암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제 EPA가 남은 건데, 이 EPA가 그 생선의 지방에 들어있습니다. 생선의 지방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게 이제 DHA와 EPA로 이제 구성을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리사와 씨는 DHA와 EPA가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며 식물류 중에서도 차조기유가 DHA나 EPA 같은 오메가3 계열의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차조기유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등푸른 그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과 같은 계열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네, 이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이 차조기유 배합사료를 주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자 일반 홍화유 배합사료를 준 쥐에서는 56%가 암을 발생했는데 이 차조기유를 준 쥐의 암 발생률은 19%로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에 대장암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유방암, 전립선 암에 있어서도 억제 효과가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놀렌산에서 변환한 아라키돈산이 재료가 되어서 발암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생산이 되는데 이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있으면은 이 발암을 촉진하는 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 E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미국의 레디 박사는 생선의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유효한지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서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생선기름 0%, 옥수수기름 24%. 옥수수기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접하는 기름이 되겠죠? 이때는 대장암 발생률이 93%입니다. 근데 생선기름 6%와 옥수수기름 18%를 섞었더니 이때는 67%가 돼요. 확 낮아졌죠? 그리고 생선기름 12%와 옥수수기름 12%. 그랬더니 대장암 발생률 63%가 되고요. 생선기름 18%와 옥수수기름 6%. 이것도 역시 대장암 발생률이 63%가 나왔습니다.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생선기름과 옥수수기름의 그 비율을 달리해서 이제 준 건데요. 그 결과 옥수수기름만 그 사료에 섞어가지고 준 쥐에게는 예외 없이 암이 발생했지만 지방의 혼합 비율을 생선기름 1대 옥수수기름 3 정도로 맞춰준 그룹은 암 억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점은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생선 기름의 양을 늘려도 그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선 기름이 지방 섭취량의 25% 정도만 유지시켜줘도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꽁치나 정어리, 고등어에는 DHA와 EPA를 함유한 지방이 8%에서 많게는 15%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은 제철에 잡은 것이 DHA와 EPA 함유량이 많거든요. 꽁치는 9월 중순부터 이 DHA와 EPA 함유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에 잡은 생선을 드시고요. 암 억제를 위해서 하루에 뭐 두세 마리 정도, 뭐 적어도 하루 한 마리 정도 이제 드시면 좋습니다. 그 제철에 잡은 꽁치, 등푸른 생선이죠. 뭐 상관없어요. 꽁치 아니어도 돼요. 고등어도 좋고, 뭐 삼치, 뭐 이런 식으로 등푸른 생선 다 좋습니다. 이런 꽁치를 소금구이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바싹 굽게 되면은 이 DHA와 EPA가 기름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또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림이나 회로 즐기는 것이 가장 베스트. 근데 보통 이제 생선 구이로 먹잖아요? 그때는 소금구이로 너무 바싹 태워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구워가지고 타지 않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죽염을 쓰면 좋겠죠. 죽염에는 각종 미네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것이 뭔가 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생선 좋아한다. 뭐 고기 좋아한다. 나는 채소과일만으로는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고등어 뭐
반마리 정도 하고 한 마리 정도 뭐 하루 한끼 식사에 반찬으로 드시면은 우리가 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이 DHA와 EPA 함유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선 좀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등푸른 생선 적당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